자연스럽게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거 약간 좀 흑역사로 나올 것 같은데. 거의 막 가봐요. 이렇게 했는데. 난 연예인은 안 됐겠다. 자, 시작할게요. 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정교합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심한 줄 모르고 초등학교 때부터 교정을 쭉 했다가 교정으로 안 된다는 치과 선생님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교정을 중단하고 계속 살아가다가 성장 때문에 턱이 계속 나와서 양극 수술을 결국 결정하게 되었어요. 치아가 흔들리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부정교합이다 보니까 딱딱한 음식은 교합이 안 돼서 전혀 씹지 못해서 먹고 싶으면 아예 가위로 잘게 잘게 잘라서 먹었거나 아예 먹지 않았고 말랑말랑한 것만 먹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제한이 굉장히 많아서 좀 힘들었고 발음이 많이 샜어요. 그래서 그것도 돌아보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깍두기도 먹고 싶었고 삼겹살도, 그러니까 딱딱한 거에 질긴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깍두기도 너무 먹고 싶었고 삼겹살도 먹고 싶었는데 둘 다 잘 먹질 못해서 가족들이랑 먹거나 이럴 때는 항상 대패삼겹살 이런 얇은 걸로 심지어 그것도 이렇게 잘게 잘라서 먹었었어요. 어, 그럼 삼겹살은 평상시에 거의 못 먹었어요? 네, 못 먹었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아주 얇게 잘라주면 그거 오래 씹으면, 어금니로 오래 씹으면 삼키는 그렇게 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국민음식 삼겹살을. 야. 그래도 먹었다는 이 식탐만은 의지. 일단은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외모에 치중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을 때나 이럴 때 턱이 길다 보니까 얼굴도 되게 커 보이고 또 옆을 이렇게 봤을 때도 턱이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안 이뻤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얼굴 뒤로 빼거나 뭐 단체 사진 찍을 때 옆선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정면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마스크 끼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얼굴에 자신이 없었어요. 양악수술 해야겠다 하고 이제 부모님이랑 상의 후에 이제 병원을 막 알아보는데 일단은 서울에 이제 구강외과들이 많으니까 서울 쪽으로 알아보자 이렇게 결정이 났고 다 검색으로 찾아보긴 했는데 직접 다 하나하나 다 방문을 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다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됐고 또 우연히 지인분을 통해서 되게 좋다라는 걸 알게 돼서 여기로 왔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실제로 저랑 잘 맞았고 해서 여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부작용을 많이 여쭤봤었어요. 그랬는데 부작용을 여쭤봤을 때 좀 숨기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다른 병원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됐었고 그럼 후에 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숨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해서 다 이제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했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하나 다 제가 궁금했던 거 또 이제 학생이니까 부모님보다 생각이 어려서 1차원적인 질문을 던졌음에도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해주셔서 원장님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원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병원의 시설? 왜냐면 입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병원 외에도 한 세네 곳 정도를 더 둘러봤었거든요. 저는 이제 후교정을 이제 했었어야 했는데 유일하게 여기가 교정과 양악 수술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이었고 거기에는 또 따로 또 연합을 해서 했었어야 됐고 입원실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었던지라 제가 생각한 그 세 가지 요건에 그렇게 부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얘기요? 안 아프게 해줄게요. 왜냐면 너무 무서웠거든요. 막
검색했을 때도 막 쌍꺼풀 수술, 뭐 안면 윤곽보다 제일 아프고 제일 무서운 게 양악 수술이다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 과정 뭐 이런 건 다 궁금하지 않고 진짜 안 아프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 수술하기 전에 어떤 마취 할 거고 그래서 너는 실질적으로 고통은 느끼지 못할 거고 깨어났을 땐 어쩔 수 없이 이제 느껴지긴 할 거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까 그래도 무섭지만 덜 했던 것 같아요. 수술 시간은 한 원래 예정 시간이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끝나고 엄마 아빠한테 들으니까는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나온 케이스여서 그래서 마취가 덜 풀려서 되게 해롱해롱한 순간에서도 아 진짜 일찍 끝나서 잘 된 거구나 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수술을 빨리 끝났네요. 네. 아팠어요. 진짜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완전 아팠어요. 일단은 전신 마취를 하니까 10초 정도 이렇게 스르르 잠들고 한 20초 정도는 제가 눈 감고 있거나가 느껴져요. 그리고 한 20초 뒤에 딱 깨어나면 수술이 끝났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올라오면은 느껴지죠. 여기가 굉장히 아프고 머리도 울리고 일단은 턱이 제일 아팠어요. 그리고 마취도 덜 깬 상태인데 폐 안에 있는 마취가스를 빼야 돼서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억지로 안 재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심호흡을 하라고 하시는데 졸려서 계속 이렇게 졸면 툭툭툭 치고 막 짜증나고 막 하는데도 아프고 이러니까 입원하는 이틀 동안은 정말 정신없고 얼굴 전체는 다 아팠던 것 같아요. 혹시 무턴 주사 많이 맞았어요? 제 기억엔 전 하나도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안 맞았어요? 무턴 주사를? 잘 모르겠죠. 맞았나? 기억이 좀 없는데 아팠다. 엉덩이도 아파요. 하도 앉아있어서. 네. 그 3일 동안 걸으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항상 이렇게 이런 침대에 앉아서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하니까 퇴원할 때 딱 일어나면 엉덩이가 아프더라고요. 저밖에 말 안 해줄 걸요 이거.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붓기는 일단은 지금은 조금 3개월 됐는데 많이 빠진 것 같고 여기 턱살이 좀 안 빠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80%는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는 여기 콧대도 아예 없었고 투턱 잡힐 만큼 목도 아예 없었는데 초반에는 1시간 무조건 걷고 이랬거든요.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는데 괄호 열고 저도 잘 안 했어요. 1시간 걷기 초반에는 좀 하다가 귀찮아가지고 안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면 붓기는 점점 늦게 빠지는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만에 빠진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수술 체질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니, 전 수술 이제 안 할 거예요. 삐. 병원에서 나눠준 이 압박 그 밴드 있었거든요. 헤어밴드를 그냥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여기 턱살도 안 남게 하고 붓기도 이제 최대한 없게 해주고 또 얼음 찜질팩도 주셨는데 운동은 진짜 귀찮아서 안 나가더라도 그거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좀 빨리 빠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걸으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 전 안 했지만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대신 뛰는 거는 안 됩니다. 이를 꽉 이렇게 물게 하는 그런 힘든 운동은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수술하는 그 3일 동안은 뉴케어라는 약간 미숫가루만 나는 그런 캔 음료를 주셨는데 냄새만 맡아도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서 이온 음료를 사다 주셔서 그거 먹고 버텼고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달 동안은 이제
계속 음료, 오렌지 주스, 먹고 싶었던 음료들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웅얼웅얼 거리는 것조차 아프니까 뭘 씹을 생각은 절대 안 했고, 뭘 씹어서는 절대 안 됐기도 했지만, 그러고 이제 한 달이 지나서부터는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니까 부장님이랑 원장님께 이제 여쭤봤죠. 어떤 거를 먹을 수 있냐 했는데, 치즈케이크처럼 그냥 혀랑 천장으로 이렇게 문댔을 때 으스러질 수 있는 연두부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 하셔서, 그런 걸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하니까 빠졌던 살이 다시 찌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늘다가 한 달 반에서 두 달 됐을 때는 그것보단 조금 단단한 약간 죽 이런 것들은 이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3개월 때는 이제 거의 다 먹고 있는데 다시 체력도 돌아오고 좋습니다. 떡볶이도 먹었고 치킨도 먹었고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아, 수술 끝나고 저 소고기 먹었거든요.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두 달간을 죽만 먹다가 먹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어 이러니까 너무 그것조차 너무 행복한데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 기름진 게 제 몸에 들어가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건. 저 코 퍼졌나? 그 수술 초반에 제가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영상을 이렇게 찍는데 여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포켓몬 이상이시처럼 그냥 여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코가 없어졌네, 여기만 있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 안 돌아올 수도 있겠다 하면서 막 엄마 아빠한테 막 찡찡대고 이랬는데, 붓기가 빠지면서 지금 조금씩 이렇게 좀 생기고 있어서 코 퍼지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살이 찐다 이러면은 없어질 수는 있겠죠? 붓기가 아직 빠지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피부로 느끼기에 코 퍼짐이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 요 부분이 아직 조금 안 돌아왔어요. 그 충치 치료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 여기 마취하면은 하루 동안 여기 이렇게 긁으면 신기하는 느낌 나잖아요. 그 느낌 나요. 여기는 다 이제 만져도 다 돌아왔는데 여기는 약간 웅웅 울리는 그 느낌 나는데, 한 3개월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풀린다고 해서 이게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왜냐면 많이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히 반만 그래요? 네, 처음에는 여기가 다 그랬어요. 다 그랬는데 이쪽은 지금 완전히 없어졌고 이쪽만 좀 남아있어요. 그럼 아직 돌아오고 있는 과정인가 보네요. 네. 수술 후에는 95? 95% 만족해요? 5%는 왜 안 만족해요? 5%는 다이어트 성공하면 만족할 거예요. 일단은 여자고 남자고 뭔가 자기가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일단은 있잖아요.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지만, 근데 전 좀 많이 있거든요. 여자라서 그런지. 근데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저는 수술 전에는 마스크 끼고 다니고 사진 찍을 땐 뒤로 빠지고 이랬었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마스크 벗고 다니고 사진 찍을 때도 이제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도 찍고 옆모습 찍자 그러면 그냥 얼굴 돌려서 찍고 할 만큼 자신감이 일단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거울 보는 게 재밌어요. 자존감이 일단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뭐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양악수술 하는 거를 여기다가 내보내면 약간 희희화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업로드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되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리게 됐고, 근데 똑같이 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진짜 거짓말 붙어서 몇십 분한테 막 연락이 오고 이랬거든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고민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은 수술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 곳 다니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궁금하신 것들을 그냥 눈치 보지 말고 바로바로 질문을 하시고, 자기가 불안한 부분을 질문을 해야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병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병원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결과가 좋게 그리고 좋은 삶을 지금 다시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처럼 용기를 내셔서 원하는 삶, 자존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